25번 유튜브에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5번 나옵니다. 그게 어찌 국토부 장관이 유튜브입니까? 정치인이 유튜브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설명하고 고민스러운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면 되는 건데 왜 정치적 행위를 그렇게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원님 그리고 잠깐만요. 이것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나요? 떨어졌잖아요. 설명할 때는 귀를 닫고 무조건 특혜라고 몰아붙이다가 누가 이제 팩트가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팩트가 진작에 설명하지. 자, 저는 이런 혼자 세계 이런 수법은 국민과 함께 저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국민과 함께 그동안 국민과 함께 여러 번 예 뭐 쇠고기 뭐 자 천안함 사드 성주참회 전자파 제발은 시간 좀 빼주세요. 자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료 제출 요구할 때도 자 백지화 선언 이후에 그럼 행정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나중에는 내 마음 속에 있다. 그게 과연 그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의 발언입니까? 장관이 한마디 이렇게 중요한 발언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법률적 행정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정도는 예견을 하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발언이세요? 그 내 마음 속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백지화라는 얘기는 아무 내용도 없는 정치적 용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용어 쓰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그 백지화 발언한 겁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건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물어보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해보세요. 네. 아까 자료를 내라 그러면서 그 자료 그러니까 행정 처리 절차 자료를 내라는 자료 거죠. 자료 생산한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을 그 장관님의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셔야죠. 아 그게 자료 제출입니까? 자료 제출이죠. 이미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제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자료 제출 요구 아닙니까? 같은 구호를 사용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고 해난지리 때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이 뭡니까? 예. 한번 까보세요. 저는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 나도 정상 추진. 양평 고속도로는 건설되고 싶다. 이게 제가 백지화 선언을 할 때부터도 제가 정말 괴로움을 안고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 지금이라도 예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